올해 한국 경제가 1.3% 성장에 그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연구원은 성장보다 안정을 우선시하는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며 금융 불안이 실물 경제로 옮겨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쇼핑 같은 통신 판매 업체의 숫자가 코로나 기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 판매 업체 수는 지난 2018년 21만 8천여 개에서 작년 54만 3천여 개로 148.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2년 7개월 만에 문을 닫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빠르게 숫자가 늘어난 만큼 폐업하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에서 주식과 채권을 6조 원가량 사들여 16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을 1조 2천억 원어치 순매수하고 상장 채권에도 4조 6천억 원 넘게 투자해 모두 5조 9천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지난달 기준 외국인 보유 상장 주식은 전체 시가총액의 26.6%, 채권은 9.3%에 달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